안녕하세요. 오늘 63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 할 차례죠.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협회는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협회 몰라도 중개업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6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2014년, 2018년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내용은 그러나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협회의 4번 협회의 업무입니다. 협회의 업무가 7가지가 있는데 다음 중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동그라미 3번에 제가 밑줄 치놨죠. 교육, 즉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고유 업무가 아니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고유 업무다. 같은 교육이라도. 그 다음에 실무교육 등은 고유 업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한방을 운영하고 있죠. 정보망을. 자, 그 다음에 6번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은 6번에 기억해 보니까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상호부조라는 것은 상부, 상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요.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수탁 업무는 받을 숫자입니다. 위탁 업무하고 정반대 말인데, 위탁 업무, 수탁 업무가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고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탁 업무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의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죠. 그래서 수탁 업무, 받아서 하는 업무이고요. 그래서 현재 동그라미 1번 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즉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은 수탁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했죠. 시도지사가. 그래서 현재 수탁받아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험 출제하는 거는. 근데 협회에서 시험 출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탁받으면. 이게 15회에 제정되고 나니까 16회 때 엄청나게 데모했어. 협회에서 문제 출제하면 어렵게 낼 것이다. 이렇게 막 데모하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인데, 공동구제사업이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동그라미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협회와 관련되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뒤에 가면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예,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1년에 19만 8천 원 받습니다. 개인개업공개사에게는. 그러면 19,800원은 적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적립 프린트
56번에 보면 마지막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책임준비금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9만 8천원 받았으면 19,800원은 최소한 적립을 해야 된다. 책임준비금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이나 뭐 10분의 1이나 10%나 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거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제료 받은 거 또 협회 교육하고 받은 돈 이런 거 막 섞어놓고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먼저 본 사람 찾아 쓰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도록 제가 3개월 나오면 3개월을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3번에 보면은 전부 다 3개월짜리 16개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동그라미 5번에 있죠. 동그라미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를 3개월 이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쳐놓으시고요.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두 장만 해도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시 서브노트 64페이지 4번 공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와 관련된 걸 원칙적으로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협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없다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27회에 그래서 출제됐죠. 따라서 제가 위원회 비교하는 것 첫 번째 주에 내드렸잖아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건 둔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19명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19명 이내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19명 중에서 10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이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업무집행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참고로 보십시오. 이것까지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전체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니까.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회의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 3분의 1 밑줄 치십시오. 3분의 1 미만입니다. 3분의 1.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회 공제 운영위원은 19명 이한데 19명 이한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라고 하면 19명의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입니다. 그럼 19명 중에 협회 사람은 6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명은 외부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협회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돈 함부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국토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협회에서는 공제료 19만 8천 원 받아가지고 1년에 약 11만 명의 교육공개사에게 받는 돈이 거의 200억 정도 되거든요. 200억 정도 되는데도 내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적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임준비금 10%만 적립했다고 20억 정도 적립했는데 지금 손해배상 나간 게 80억 정도 나갔어요. 작년에 나간 게. 그러니까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길래 적자냐. 이걸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이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밑에 보니까 공제운영위원 그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시험에 출제된 게 거기에 동그라미 리얼에 동그라미 10번 출제됐습니다. 밑줄 친 거 바로 위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현직 금융기관 임원도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에 보니까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5년. 그래서 5년은 또 제가 프린트에 5년을 다 정리해놨죠. 정리해놓은 거 5년, 3년 다 정리해놨는데 46번에 보면 3년이 있고 41번에 보면 5년이 있는데 41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41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예, 5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령이 이게 5년 나오면 5년짜리 나머지도 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보고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전과목이 어렵고 특히 갈등 많이 생겨 2차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안 나오고 근데 잘 참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응시자의 3분의 2가 중도 탈락합니다. 32만 명이 원서 접수하고 2차까지 보는 사람은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만 명이 넘게 다 중도에 탈락하게 됩니다. 1차만 보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5번입니다. 5번. 공무원과 협회 회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협회 회장하고 협회 회장은 회장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됩니다. 협회 회장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회장은 그 회장하는 동안 계속 공제 운영위원이 됩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과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 상가금융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하고 그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면 처음에 2년하고 한 번 연임하면 4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6번에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은 상호간에 선출한다 이 말이죠.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잖아요. 그게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선출한다. 부위원장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했는데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게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 19명 중에서 10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협회의 지도 감독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2번에 있나요? 12번에. 예, 12번에 있네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2번에 지도 감독 관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12번입니다. 지도 감독 별표에 있습니다. 지도 감독 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 업자, 그 다음에 거래 정보 사업자,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 관청. 이때 등록 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포함한다. 그런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하고요.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건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하고 비슷하니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매수 신청, 이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2번 별표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 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 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이 하는데 이 지방법원장은 지도 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 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 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말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가 지체 없이 감독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감독 관청을 살펴봤고요. 따라서 협회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2번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입니다. 우리 앞에 그 개업공개사 지도감독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업무를 보고, 업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 소속 공무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증표인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를 둘 다 제시해야 됩니다. 시험에 공무원 신분증이나 조사 검사 증명서 둘 중 하나만 제시하면 족하다 X로 출제됐습니다. 둘 다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입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모조리 모든 위반 행위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 설립하려면 인가 받아야 되죠. 협회 인가 취소 규정도 없습니다. 협회는 왜 그렇겠어요? 정부로 봐서는 협회가 여러 개 있는 게 통제하기 쉬워요? 하나 있는 게 통제하기 쉬워요? 하나 있으면 예를 들면 강성노조 하나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오히려 더 좋아요. 예를 들면 뭐 한유총도 있고 한유총 하나밖에 없으면 힘들 텐데 다른 또 유치원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정부로서는 통제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협회 인가 취소도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협회가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1999년 7월 1일 부동산 중개업법 종전의 7차 개정으로 모든 협회가 두 개, 세 개 복수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협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요. 징역, 벌금 100만 원 과태료, 인가취소 없고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4번 협회의 보고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1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50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빼고는 모두 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지부 설치는 지부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시도에 설치하는 게 지부죠? 시군구에 설치하는 걸 지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한 때에는 신고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시험에 14회 설치한 때에는인데 설치할 때에는 해서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출제하려고 출제한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잘못 출제해가지고 복수정답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설치한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가정답 발표됐을 때하고 본정답 뒤집혀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협회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그걸 출제위원은 오라고 했습니다. 법 조문에는 없는데. 근데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하여튼 뒤바뀌어졌습니다. 정답이. 어쨌든 설치한 때에 신고하는 거지 설치할 때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는 결론은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죠. 10일 이내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지부, 지회실 설치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러나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런데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신고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신고는 사전 사후가 있는데 허가, 승인은 전부 사전 허가 받아야 되지 사후 허가 받는 거 없죠? 승인 받는 거나 허가는 다 사전에 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사후에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지부지회는 사후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66페이지에 인가, 보고, 신고, 승인사항 적어놨는데 신고사항만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도감독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지부지회 설치신고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에 신고합니다. 67페이지 보칙입니다. 지금 66페이지까지 협회는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시험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보칙은 중요합니다. 그 위에 이때까지 기출된 걸 적어놓은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중요도를. 계속 기출됐던데 똑같은 내용이 지문 다섯 개 그대로는 출제 안 되지만 그 파트에서 출제가 되면 조금씩 응용을 합니다. 약간씩 메이크업만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기출문제에서 지문 한두 개 정도 바꿔가지고 나타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한국부동산학회의 그 토론, 지정 토론자로 참석을 하고 그 출제하러 갔던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 이걸 강조하고 기출문제 다 준다더라고요. 그 기출문제 보고 출제하기 때문에 80% 이상은 기출문제 틀에서 출제된다. 그 나머지 20% 약간씩 조금 한두 개씩 지문을 응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업무 위탁입니다. 67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업무 위탁인데 업무 위탁 첫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뭐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 등 교육 위탁입니다. 교육 위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입니다. 대학교, 전문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이런 데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업무인데요. 시험 업무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시험 업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험 업무가 있습니다. 시험 업무 위탁은 어디다 위탁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협회는 위탁할 수 있는데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죠. 시험 업무를 대학에서 시험 출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도하고는 상관없지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대학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맨 뒤에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에 보셔야 알 수 있죠. 매수 신청 대리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13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1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실무교육 디귿에 보면 위에서 한 열 번째 줄 디귿에 보니까 밑줄 치놓으세요. 실무교육 지정 승인인데 여기서 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137페이지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승인 밑줄 치시고요. 법원 행정처장 밑줄 치시고요. 자, A번에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그 다음에 B번에 협회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양가로 3번에 요 세 개가 비슷하면서 좀 틀리잖아요. 비슷하면서 다르죠. 즉 실무교육은 세 군데 다 가능한데 시험은 대학 전문대 안 되고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세 개가 비슷하니까 같이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67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67페이지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과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자, 업무 위탁 이 세 가지를 비교 정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있습니다. 52번에 행정수수료와 관련되는 게 52번에 있는데 52번에 보면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9개를 적어놨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응시수수료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이 두 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하네요. 자격증 교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처음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X, 이 말은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격증 처음 줄 때는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줄여서 국장입니다,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했을 경우,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수수료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수료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포상금이 있고, 주택법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쉬었다가 포상금 제도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